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수학가의 닥터 데이비드 입니다 어, 미국 어, 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그런데 어, 이 땡스기빙 k s g i v i 을 시작해서 이제 어, 이 크리스마스 때 어, 연말을 통해서 어, 아마 1년 매상의 절반을 다 그때 올린다 그래요. 그런데 어, 우리 비만인 사람들은 사실은 이감탄들과 성탄절 사이에 이 과식의 절반이 이때 잘못된 습관이 어, 붙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 이 과식 나는 과식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과식의 기준은 어, 이 성별에 따라서 다릅니다. 남자는 주로 많이 먹고 여자들은 좀 적게 먹는 그런 경향이 있죠.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사실 처음 낳았을 때는 어, 자기 나이에 비해서는 많이 먹는 편입니다. 아, 그러나 나이가 아, 나이가 늙어지면 이제는 어, 자꾸 식욕이 줄어들고 어, 음식이 덜 땡기게 되죠. 이 성장기에는 어떻습니까? 많이 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 때도 많이 먹히게 돼요. 그래서 이 과식은 어, 그 어,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그 성장기나 임신한 이런 컨디션에 따라서 과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때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어떤 사인이 나타납니까? 보통 너무 많이 먹으면 무슨 복통이 생기죠. 또 그것 때문에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구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 포만감이, 아, 배부르다. 이렇게 포만감이 생길 때까지 먹으면 사실은 과식입니다. 이 포만감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어, 그만둘 수 있어야지 이 비만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 티끌모아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어, 음식에 심취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어, 체중이 증가하고 이 과체중이 되고 비만이 되고 어, 여러 가지 어, 건강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과식은 결국 과체중을 어, 낳게 되는데 어, 이 과체중이 나이와 성별과 그런데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보통 25%에서 75%고 사이는 우리가 정상으로 칩니다. 그러나 5% 이하라든지 또는 95% 이상이라면 이제 우리가 몸무게가 정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95% 또는 99%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 체중만 가지고는 우리가 또어 다른 게이 키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를 고려한 체중을 우리가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합니다. 어 체질량 지수라 그러는데 보통 어이 체질량 지수가 25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동양인들은 어 25인데도 어, 이과체중인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동양인들은 어, 사실은 이 어, 체질량 지수를 2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늘 어, 염두에 두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런 음식이 차 특별히 많이 땡기는 때가 사실은 임신 때입니다. 임신 때는

평시, 평상시에 과체중인 사람들은 15파운드 내지 25파운드를 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 너무 많이 어, 임신 중에 너무 많이 늘어서 그것 때문에 임신 당뇨병이나 비만 어, 이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보통 하루에 한 1원 수 정도 보통 먹게 되는데요. 처음 한 3, 4개월 동안 처음 어, 났을 때의 체중의 한두 배가 됩니다. 그리고 한 살이 되면 약한세 배가 됩니다. 그래서 났을 때 만약에 7파운드였다면 3, 4개월 되면 한 14파운드, 한 살이 되면 이제 21파운드 정도 이렇게 되게 되죠. 처음 났을 때 8파운드였다면 3, 4개월 때 16파운드 정도, 한살 되면 24파운드 정도, 이런 것이 보통 우리가 어, 기대되는 그런 체중입니다 거기서 더 많이 되는 것은 너무 과식이죠 아기가 잘 먹는다고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어, 이제 비만이고 결국 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끌모와 테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비만하러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어른들도 어, 자기 평소에 체중을 잘 어, 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저울을 하나 해놓고 그 저울이 물론 병원에 있는 저울만큼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싼 저울이라도 그 저울에서 올라가는지 얼마나 내려가는지 그것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되니까 이 체중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항상 이 체중을 재면서 먹는 것을 양을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많이 자꾸 많이 과식을 하게 되면 허리둘레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식의 사인 중에 이 과체중도 들어가지만 허리둘레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총각때는한 28인치였는데 결혼 후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35인치가 되었어요. 그것은 이미 과체중의 과식의 사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들이 배나온 거는 잘 보이는데 자기 배에 나오는 것은 자기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 허리 둘레를 이 허리끈을 몇 인치가 되는지 그것도 항상 어, 이제본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28인치에서 어, 32인치 고그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35인치 되면 이것은 비만이고요. 40인치 이상 되면 고도 비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 과식의 사인이또 목에도 나타납니다. 목 사이즈가 어, 청각대는 어, 14인치였는데 16인치로 늘었다면 목 사이에 벌써 이 지방이 많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목 사이즈가 하나의 과식의 사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이제 어, 집에서는 어, 이것이 잘안 됩니다. 또 자기가 어, 적어놓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1 년에 한 번씩 우리가 병원에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재고 바디매스 인덱스를 우리가 어, 제고 이상적인 바디매스 인덱스가 얼마나 되는지 의사와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 보통 우리가 1년에한 번씩 피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굶고 하면 혈당이 어, 정상으로 나오는데 실제 나중에 보면 당뇨병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혈당만 가지고는 어, 이 과식의 어, 이 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헤모글로빈 A1C라는 것을 측정을 합니다. 이것은 헤모글로빈에 붙어 있는 이 혈당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통 3개월마다 이것이 바뀌기 때문에 3개월의 평균 혈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한5.5 이하가 좋은데요, 6.5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 5.5에서 자꾸 증가하면 어 내가 과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 당뇨병이 되면 7, 8뭐10 이상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절식을 하고 어또 약을 잘 치료를 해서 이것이 어6.5 이하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면 어 당뇨병이 잘 컨트롤 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검사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때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어, 이 과식으로 인해서 증가합니다. 이콜레스테롤 증가하면 신장병이나 고혈압이나 중풍이나 이런 것이 많이 어, 생기는데 어,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때 그렇고 보통 탄수화물이나 이런 녹말 성분을 많이 먹더라도 어, 이것이 남는 것은 나중에 지방으로 바뀌는데 이럴 때 중성지방산이 생깁니다. 이렇게 지방산이 많이 생기면 그것도 혈관을 자꾸 막고 또 신장병이나 고혈압이나 중풍인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중성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은 과식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운동 부족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공식이 어1 1은 2라는 공식이 있듯이 이 과식을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비만이 되고 비만이 나중에는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과식이 어, 비만이 되어서 비만이 당뇨병으로 되기도 합니다. 과식에서 시작해서 비만이 되어서 심장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식이 잉태한 적 비만을 낳고 비만이 장성한 적 뇌졸증을 낳느라 이런 공식도 성장됩니다. 과식이 비만으로 우울증이 되어서 자살이 되는, 자살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과식을 자꾸 심다 보면 비만을 거두게 되고 비만의 열매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신장병, 내졸중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절식을 하고 매일 운동을 하면 이상적인 바디매스를 거둘 수가 있고 매일 좌경을 열심히 하면 이 건강한 신장을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매일 이런 육신의 어 심는 대로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를 하고 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항상 누리면서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